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슨인데요. 자, 봄에는 이렇게 참 정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가도 또이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안 좋은 샷도 만들어 낼수 있고 위기의 상황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펀치샷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펀치샷은 네. 사실 일반 골퍼들은 거의 시도를 차마 못하는 샷이거든요. 그쵸. 거의 연습장에서도 풀스윙만 네, 연습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 펀치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펀치샷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세게 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약간 치담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봄철에는 여러분들 이 펀치샷을 구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스윙이랑 펀치샷을 한번 쳐볼게요. 샷. 자, 이번에는 약간 펀치샷의 느낌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알려드리는 펀치샷은 많은 분들 그냥 펀치샷 하면 뭐 체중 왼쪽에 두고 그다음에 짧고 굵게 끊어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펀치샷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드레스부터 조금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펀치샷을 한다고 했을 때뭐 체중이 왼쪽에 있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체중은 왼쪽. 우선 그건 기억하고 계실 테죠?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자, 공도 상당히 오른발에 놓고 쳐야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른발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체중까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위에서 찍어 맞기는 쉽겠지만 우리가 시야가 조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펀치샷 느낌보다는 이렇게 들어칠 확률이 조금 있어요. 많이 본것 네. 같아요. 왜냐면 시야적으로 우리가 공보다 상당히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체중을 왼쪽에 뒀더라도 칠 때는 사실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 위치를 펀치샷은 무조건 오른쪽이다라는 좀 약간 그런 인식은 조금 버리시고 내가 7번 아이언이 뭐 스탠스 가운데에 공의 위치를 뒀다 하면 자, 펀치샷 할 때는 자, 지금의 원래 기본적인 공위치보다 한 반개 정도만 오른쪽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체중이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많이 오른쪽으로 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자, 손의 위치도 왼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손의 위치만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립 끝이 내가 원래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나의 손 위치가 왼쪽 허벅지 살짝 안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체중이 왼쪽으로 갈 때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내 그립 끝이나 왼쪽 손이 자, 위치해 일수 있도록 같이 가주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 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펀치샷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펀치샷을 할 때는 가파르게 내려와서 상당히 세워진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하는데, 자, 셋업부터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왼손이 꺾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칠때더 뒤에서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체중이 왼쪽으로 갔다고 해서, 자, 오른발의 무릎이 같이 이렇게 딸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어드레스를 섰을 때, 쓰고 나서 체중이 왼쪽으로 온다고 해서, 자, 오른쪽 무릎도 안쪽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왼쪽으로 더더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의 자, 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도 되지 않고 백스윙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안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왼쪽으로 보내주지만 자,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고 조금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벌려줘야지만 중심은 왼쪽으로 오지만 자, 오른쪽 발바닥 안쪽도 바닥을 밀어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스윙이 더 강하고 가파르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무릎의 위치, 무릹이 안쪽으로 말리는 거 꼭 기억하셔서 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펀치샷 하실 때는 체중의 이동 거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아... 네. 자, 왼쪽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죠? 탑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오른발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중심, 축을 왼쪽으로 두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펀치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도를 띄워서 치는 샷이 아니고 바람의 영향을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 낮게 치는 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중 이동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파르게 조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축을 왼쪽에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 이동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펀치샷은 자 왼쪽으로 체중을 둔 상태에서 중심축이 척추가 아니라 왼쪽 다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왼쪽 다리가 중심축이 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회전이 돼서 자 왼쪽에서 맞는 이런 샷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뭐 체중 이동을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중심축은 척추가 아니라 왼쪽 다리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스윙을 할 줄 알면 필드 갔을 때 좀 라이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럴 때도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내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립 상당히 살살 잡고 스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립을 살살 잡으면 우리가 펀치샷, 강한 펀치샷을 칠 수가 있을까요? 자, 내가 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립을 세게 잡을 수 없다. 아니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립을 세게 안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립을 살살 잡고 우리가 세게 치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펀치샷 살짝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살 잡으셨던 분들도 조금 손가락에 힘은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꽉 잡아주신 후에 탑에 올라가서도 힘을 놓지 마시고 꽉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가파르게 왼쪽에 중심축이 있는 상태에서 가파르게 내려와야지만 자 어깨 높이에서 딱 끊어칠 수 있는 딱 잡힐 수 있는 자 이런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봄철에 정말 바람이 많이 불 때 무조건 풀스윙, 무조건 끝까지,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자 이런 스윙보다 조금 컨트롤도 해보고 이것저것 조금 이런 샷, 저런 샷도 해보면서 이 봄철 라운드 바람과 함께 더욱더 즐거운 라운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제가 알려드린 이 펀치샷의 팁 꼭 필드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